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128탄입니다. 128탄. 자, 여러분들이 오른쪽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128탄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급등을 하다가 이번에 급락한 구간이 얼마냐면 3,500원입니다. 3,500원.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도 최하 1000%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말씀드리면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자, 이제 경제 대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잠재자산이죠. 자, 잠재자산이 이 종목은 9,000원입니다. 9,000원. 자, 9,000원 대비. 자, 9,000원 대비 이 주가가 자, 9,000원이면 대략 요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9,000원인데 자, 9,000원을 한번 오버슈팅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왜 빠지는가?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자, 3500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9000원짜리가 3500원이니까 약 3분지 1 토막이 난 거죠. 자,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자마자 이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가? 자, 3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7000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100% 올랐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5% 7% 먹고 있는 개미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128탄째 삼성전자 이야기를 매일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5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2,000원까지 빠집니다. 2,000원.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고 계시면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여러분들 재산을 벌어주기 위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주식에서 돈을 버는 첫 번째 가장 빠른 방법은요, 내가 매수를 하는 종목이 대박이 터질 것인가, 대박이 터지지 않을 것인가, 매수해놓고 손절을 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 그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빠지면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에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이 왼쪽에 자, 시행일이 6월 2016년도 2018년도입니다.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자, 730일 동안에 제가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처럼 2016년도에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128탄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때보다 4배, 5배 더 오를 수 있는 대박 종목이 지금 터졌습니다. 왜? 이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수익률보다 지금 4배, 5배 더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지금도 매수해놓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이 종목, 이번에 바닥이 3,500원인데, 잠재자산이 9,000원짜리가 3,500원이니까, 주가가 지금 100%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는데, 절대 만약에 매수해놓고 손실이 온다라고 해도 손절을 치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절대 특정 금액을 못 넘어갑니다. 자, 못 넘어가고, 이제 주가가 지금 빠지기 시작을 할 텐데, 왜 그런가?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2,0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자, 2,000원은요, 제가 적게 잡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이 넘게 나는데, 9,000원짜리가 2,000원이라고 해봐야 4토막밖에 안된 거거든요.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4토막밖에 안 나는가? 자, 제가 적게 잡아서 2,000원을 잡는데요. 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는데, 자, 1,0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최하 900%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2,000원서부터 매수, 분할 매수가 들어갈 텐데, 이 종목을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저는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0원을 얘기한 거예요. 자, 2,000원에 매수를 해서 2만원까지 홀딩할 생각인데, 그러면 1000%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죠? 이번 종합주가 1,400포인트일 때도 3,500원을 깼는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1,000원까지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맥시멈 1,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0원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900%고,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설정해 드렸습니까? 재무구조에 이상이 없는 한이 종목은 2만 원까지 홀딩해라. 2만 원이면은요, 1,000원에 2만 원이면 2,000%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1억을 배팅을 하시면 최하 1억 5천에서, 최하 1억에서 많게는 1억이 아니죠. 1억 투자하면 20억이 될수 있는 거고, 최하 10억이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 1,500만 원이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를 옆에다가 두고 지인으로 맺고 돈 버는 방법을 귀동냥을 들으시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능력을 옆에서 귀로 듣고 말로 듣고 배우시는 겁니다. 그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 첫 번째, 뭐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랑 인연이 되시는 겁니다. 돈이 있으신 분은요, 저는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팔려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그냥 돈 주고 가장 사시는 게 가장 빨리 저랑 인연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다. 그래서 저랑 인연을 맺고 싶은데 인연을 맺지를 못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돈안 드리고 인연을 맺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1000%의 대박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50% 할인해서 싸게 돈 주고 살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밑에, 이 동영상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참고적으로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전업 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정 전화하시면은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하는 시간에, 방송하는 시간에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일단 먼저 저랑 의사소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누르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어떤 페이지가 나오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유료 카페. 자, 돈 주고 그냥 차라리 편안하게 저랑 인연을 맺겠다 그러시는 분은 이 유료 카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무료 카페. 자,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 4년 동안의 엄청난 수익률의 근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평생 전업 투자하시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까지 준비를 하겠다 그러신 분은 교육 안내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28탄의 잠재자산을 제가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잠재자산이 중요한가?
이 본문의 포스트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으면 잠재자산을 알아야 손절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보시는데, 단돈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상의를 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잠재자산 정보가 왜 중요한가? 이 잠재자산이라는 이론은 주식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는 금융 이론입니다. 이 금융 이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저고요. 2012년도 카페 붉은태양 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이 잠재자산이라는 이론을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가? 그 결과를 보시자고요. 삼성전자의 배신. 자, 반등장의 승자는 낙폭과대주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제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낙폭과대주.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 난 종목, 기업의 성장률이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지금 벌써 110%를 벌고 있다.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신 사람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는가? 자, 이 포스트를 보시기 전에, 자, 여기 동그라미 쳐진 날 있죠.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이렇게 급등을 할 때에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습니다. 뭘 보고? 아,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의 변화가 온 날, 요날 제가, 아, 이제 금융위기가 왔구나, 신호탄이 터졌구나 라고 카페에다가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2월 26일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이 왼쪽에 USD 보시면은요, 이게 전부 다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해외 선물은 종합주가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모르면 절대 이 수익이 날수 없습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은 제가 2016년도에 이 자료를 준비를 왜 했는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에 저를 만나신 분은 대박이 터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말아먹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 240탄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터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실 수 있는데, 자그마치 저희 회원들의 수익률이, 이 수익률에 대한 근거에 대한 포스트가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돈을 가장 빨리, 많이, 확률적으로 버는 방법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무조건 돈이 되는 제 추천주를 200개든 300개든 100개든 싹쓸이 하시면 전부 다 1000%짜리가 터진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수익률이요, 시행일이 2016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홀딩한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 회원님들의 수익률이고, 제 수익률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자, 바람님, 이 수익률 보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기본이 30개입니다. 돈이 되는 종목인데, 다1000% 이상 터지는 종목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돈이 있는데 왜더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지방에 엄청난 부동산 자산가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20억, 30억 아파트 갖고 있는 분은요, 대공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값이 막몇 억씩 떨어지죠. 10억짜리 아파트가 3분지 1토막이 납니다. 여러분들,
빨리 아파트 파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를 하십시오.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돈 주고 사시면 되고요. 자,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성공을 하고 싶은데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이 포스트를 자세히 보시고요. 보시고서 문자를 주십시오. 이런 거 보지도 않고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앵벌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료 추천 주 달라. 이렇게 무식하게 전화부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인간성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앵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절대 무료 추천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대로 자세히 여기 설명이 들어져 있으니 이걸 보시고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제가, 그리고 진정성을 알게 되는 방법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포스트를 쓰시다가 보면 인생 상담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하소연도 제가 다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무료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는 글도 쓸 시간도 없고 그런 정성을 들일 필요도 없다. 근데 대박 주식 시리즈는 사고 싶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그 종목을 사시면 저랑 인연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무료 유료 카페 주소는 제가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상품으로 내놓은 사람이니까, 저랑 인연이 돼서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은 그냥 저를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상품으로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제가 능력이 있는 분들, 자,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 자,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 자, 이런 세상을 유튜브에서 설파하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제가 모신다고 얘기해야지, 돈 주고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 진정성이 있는 분들은 제가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료 추천주는 좀 너무하고 좀 할인받고 싶다, 뭐 50%든 이렇게 할인받고 싶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정성이 눈에 보일 때, 진정성이 보이는 분들한테는 제가 싸게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